자고 일어날 때마다 발전하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구구가 준비해온 미래 유망직업 탑4 함께 알아보자고. 탑4 가상현실 증강현실 전문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날이 갈수록 핫해지는 만큼 관련 전문가가 미래 유망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상현실하고 증강현실이 다른 거였어? 컴퓨터로 만든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가상현실. 실제 세계에 컴퓨터로 만든 3차원 가상 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이 증강현실. 그게 뭐야? 좀 더 쉽게 설명해줘. 증강현실은 포몬고, 가상현실은 VR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편할 텐데요. 다르면서도 비슷한 두 직업에는 콘텐츠 기획자, 프로그래머, 그래픽 디자이너 등 다양한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특히 게임 분야에서 활약 중인 증강현실, 가상현실 전문가, 3D 모델링,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래밍 등의 적성과 흥미가 있다면 도전해보는 걸 추천! 탑3, 빅데이터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나도 많이 들어봤어. 빅데이터 전문가는 이제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 필수 직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속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내 분석하는 직업이 바로 빅데이터 전문가입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되면 나도 챗GPT 같은 거 만들 수 있는 거야. 빅데이터는 AI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유튜브 알고리즘도 빅데이터 기반이라는 사실 알고 있었냐고. 외에도 금융, 유통, 서비스, 의료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활약 중인 빅데이터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에 필요한 데이터를 도출하고 분석하는 수학적 사고력과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발견해 정보를 추출하는 데이터 마이닝 능력인데요.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소프트웨어 공학, 정보통신, 통계학과 등의 진학을 통해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탑2, 인공지능 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는 컴퓨터와 로봇 등이 인간처럼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직업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인공지능은 대표적으로 알파고가 있죠. 그렇다면 구구도 혹시 인공지능? 현재의 인공지능은 기계가 사람 대신 일하는 기술을 넘어서 저장한 지식들을 서로 연결해 새로운 지식을 이끌어내는 기술까지 발전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전문가는 로봇 설계뿐만 아니라 게임, 검색엔진, 영상 및 음성인식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전문가는 빅데이터 전문가와 마찬가지로 수학적 사고력이 가장 중요한데요. 뿐만 아니라 사람과 유사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사고 능력과 창의력이 중요합니다. 인공지능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 컴퓨터 관련 학과 진학을 통해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2의 알파고 가보자고! 탑1! 사물 인터넷 전문가. 사물 인터넷 전문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사물, 공간과 관련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연결해 새로운 정보가 생성, 수집, 공유,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직업입니다. 우리에게는 IoT라는 단어가 훨씬 더 익숙하죠? 헤이 구구! 보일러 좀 뜨뜻하게 틀어줘! 사물 인터넷은 집안의 가전제품을 밖에서 핸드폰으로 조종한다거나 심박수, 운동량을 체크해주는 등 이미 우리의 생활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스마트팜과 같은 농산업, 자동차 산업, 보안 등 많은 분야에서 사물 인터넷 전문가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정보통신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전자공학 등의 진학을 통해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근데 구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아는 거야? 구구 너 혹시... 삐릿. 오늘은 여기까지. 외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직업에 대해서 삐릿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인 거 아시죠? 그럼 우리는 다음에 봐요. 꼭이요.